자, 오늘은 군자란입니다. 자, 장돌뱅이가 동양란 화분들 집이나 사무실에 많잖아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뭐 생일 때나 승진 때나 좋은 날뭐 이런 날 저런 날 선물 받아가지고 저거 이 동양란이 키우기에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걸 비나분들이 많아. 동양란 이제 죽어버리고 비나분이 있잖아요. 그 비나분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이제 군자란을 여기다 심어서 꽃이 잘 피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 화분이 작아도 군자란이 잘 커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자세히 알려줄라니까 자세히 보시라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쭉 알려줄라니까 이렇게 동양란 화분 있죠? 버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크나 난석 있죠? 그것도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왜냐면 파크도 그것도 소독해가지고 재사용하는 방법. 예? 알았습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커버렸네. 여기 이제 군자랑 오늘 요놈 갖다가 알려줘야겠다. 요놈 갖다 알려줘야지. 자, 요놈 꽃 이제 다 이렇게 소나가 잘 자라고 잘 펴요. 자, 군자라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제가 군자라는 알려줘야지 지금. 아이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딱 해와 되겠다. 이야. 자, 이렇게 한번 길러보셔요. 얼마나 이렇게 작아도 군자라는 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뱅입니다. 자, 제가 요새 한참 바쁠 때 돌아왔잖아요. 제가 이제 화단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이제 지금 이제 막 일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짬을 내가 한 번씩 알려줘야지. 예? 바쁜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이제 꿀팁 있으면 하나씩 알려줘야죠. 자, 뭘 알리려고 그냥. 이러고 가세요, 이거. 개업을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게 뭐 하나 이제 새로 오픈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갖다 주고 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나나나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동양란. 동양란 이렇게 뭐, 자, 보면 란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 다 말라비틀었군요. 뿌리만 남, 뿌리만. 뿌리만 남. 이런 거. 여기다가 한번 봐요. 자. 어디 알려드릴까? 깨지겠다. 어디 알려드릴까? 요거 이제 소독해갖고, 여기는 다, 이게, 다 건져내요, 건져. 소독! 살아. 난석 같은 거다 있잖아요, 난석. 아,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이게 들썩들썩해요, 지금. 아, 이게, 하우스는 바람 불면 이게 챌린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리 들리죠? 이게 들썩들썩해 지금. 자, 지금부터 이제 꿀팁입니다. 요런 화분을 버리지 마시라고. 여기다가 이제 요만한 데에다도 잘 나무가 안 죽고. 나는 아니요. 근데 쟤는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해서 군자라. 요거 심으면 이게 좁은 데다 심으면 군자랑 꽃잘 나와요. 지금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걸. 자, 이걸 자 어차피 이걸 다 비워야지. 이거 비워 비웁시다. 자, 여기다가 다 비웁시다. 비워 자, 다 비워.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생기지 않게. 자, 얘도 난 화분은 거의 다 근육이 4개 3개 돼 있다고. 이렇게 난 화분 이렇게 하고 요거 이걸 보셔. 이 난석이나 파크 있죠? 나무 껍질 그거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시라고. 잘 엮자. 가서 팔팔 끓여. 가서 물좀 끓여 갖고 와요. 바빠요? 내가 끓이고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요. 자, 물 팔팔 끓인 물이요. 소독을 하라고. 그거라고 이렇게 입김 안 나죠. 끓인 척만 있어. 이렇게 팔팔 끓이시라고. 내가 언제 끓이고 있어 그거 말이야. 뜨거운 물로 여기다 뜨거운 물로 이렇게 소독을 해야지. 비나분들 이렇게 소독을 하라고 이렇게. 뜨거운 물로 소독. 뜨거운 물로
여기는 저 균들 벌레들 싹 죽어버리라고 싹. 응? 저, 자, 이거 이렇게 하고 바짝 말려 이제 이걸. 에? 바짝 말이라고. 내가 언제 말려고 했어? 언니 알려줘야지. 자, 이 알려줘야지. 자, 이만큼 갑시다. 지금 가든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숙여. 자,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자, 이걸 자, 일단 내려놓고. 저, 이거, 요 셋 중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야, 요 셋 중에 어떤 걸 해드릴까? 요걸로 해? 요건 하지 않? 그래도 이쁜 게 낫잖아. 요걸로 합시다.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방법은. 야, 자, 너 내려와, 이제. 너는. 아, 이제 바빠서 시험도 못 갔고. 제발. 일 갔다 오면, 내가 일 갔다 오면 그냥 실에서 자요. 이제. 근데 요 저한테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내가 댓글 달 시간이 없어. 솔직히 이렇게 잘 할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저녁 먹으면 그냥 이거저거 정산하다 보면 그냥 번화 떨어져요. 내 사정인 건가요? 어쨌든 자, 예, 뜨거운 물로 소독 다 해버렸잖아요. 뭐? 그리고 뜨거운 물도 나는 싫어. 그러면 요런 거 꽃가게 가나 이런 마트 같은 데 이런 화훼단지 가면요 이런 거 팔어. 3천원 5천원이면 이거 큰 거 사올 수 있고 작은 거 큰 거 다 있어. 이걸로 이렇게 좀 포기 전에 요 사왔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꽃 사올 때 상표는 안 알린다. 그냥 직관 건데 나 직관 그런 거 안 해요. 자, 이렇게 뭐 그림도 잘 나왔잖아. 벌레들 다 죽이는 거 이렇게 봐봐. 광고 만드니까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이런 거 다 갖다가 꽃 사올 때 이런 거 사오실 때 같이 하나 사와. 이걸 덩달아 그거 하고 해. 그렇게 같이 사 올려 세트로 사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 내려놔야겠다. 자 요걸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자 꿀팁에 이제 내려와야지. 자 이만큼 내려 자 요거 소독 다 된 거잉. 할 말 또 오는 게 아니야.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거요. 자 어이? 난석 하고 파크도 돼요. 여기다가 이거 대양토 있잖아. 대양토 이거 대양토 저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항상 알리잖아요. 근데 요게 봐봐 이거 여기에 1번 있고 2번 있다고요. 근데 이게 입자가 굵은 거. 이게 보면 입자가 굵고 고운 건 1번이야. 그거 이제 씨 같은 거, 연한 그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할 때 그런 걸로 하시고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아니 묘목은 그걸로 이제 이렇게 2번 입자가 좀 거칠고 굵은 거. 그래야 흙하고 마사를 안 섞어도 된다고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 예? 여기다 이렇게 넣어. 자 이렇게 갖고 이걸 50대 50을 섞으라고요. 예? 여기다가 반반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섞고 자, 이걸 봐요. 이렇게 골고루 섞으라고 이렇게 자, 골고루요. 자, 골고루 섞으라고. 난 이렇게 뿌리 같은 거 나오면 싹 건져내고요. 자, 이게 난을 사오면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물을 잘못 준다든가 너무 이렇게 사무실 책상 같은 데 갔다가 노니까 난이라는 게 난 농장에서 어떻게 이제 걔는 그 난 농장 가면요 거의 다 그늘에서 키우는 게 없다고 이렇게 차단망 있죠. 그걸 갖다가 한 80이나 이렇게 아니 20, 10에서 이렇게 약간 차단시켜가지고 난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요런 화분에다 심어서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다 갖고 가니까 그냥 이게 사무실이나 누가 선물 받으면 그냥 아무데나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이 안 맞죠. 뭐 물을 얼마큼 줄어 얼마큼 줄어 근거 있어요. 그게 집집마다 물은 다 틀려요. 물은 빨리 하라고요? 여기다 봤더니 자 여기다가 자 채워 이거래요. 자 살짝만 바닥에 자 바닥만 자, 바닥만 살짝,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한쪽으로 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 분자란. 분자란 심어도 얘가 잘 돼요. 얘는 뿌리가 꽉 차야 꽃대가 잘 나와. 큰 데다 심으면 여기서 얘네들 저 새끼를 자꾸 친다고 갖고 꽃대는 잘 안 나와. 점을 내 분자란 자주 알려주자는 꽃 잘 피게 하는 방법. 꽃 잘 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요런 데다 심어서 네? 저 물로 이제 꽃 피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 지금부터 알려주려니까 잘 보시라고. 자, 일단 이제 이거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봐. 이거 뽑아야지. 자. 뽑아. 보여? 아, 이만큼 봐야지.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뿌리를 털어 이렇게. 네? 털어. 자. 이렇게 털어. 다 털어하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뿌리를 여기서 얘가 요분 화분에서 클 때는 얘가 이게 뺑뺑 얘가 다 이렇게 화분에서 이게 좁으니까 뺑뺑 돌잖아요. 이걸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는 풀어. 뿌리를 풀어. 풀면 다 풀어져 이렇게. 자. 이 풀어 이렇게. 자. 자, 자 이렇게 풀어. 풀어. 자, 이렇게. 자. 쭉 풀어 이렇게 밑으로. 네? 이렇게. 밑으로 풀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분자라는 어지간해서 몸살 안 하니까 자 좀 더 올립시다. 아 이렇게 놓고 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털어 하고 여기 바깥이 지저분한 거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끝에가 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도태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이렇게. 그냥 싹 이렇게 싹 벗겨진다 이렇게 짠 그렇게 자 요거 이렇게 하고 자 봐봐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만 벗기라고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뿌리가 잘 돼. 야 여기서 다 왔고 까맣거나 이게 만져서 말랑말랑한 거 있으면 가위로 다 잘라버려. 얘는 너무 싱싱해. 얘는 여기서 봐서 너무 긴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 난 길이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 저 뿌리가 이렇게 뻗잖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요것만 잘라. 자 아요. 자, 요, 요거. 뿌리 갈라진 지점에서 다시 잘 봐봐요. 잘 봐요. 자, 공부할 때. 하나, 둘. 예, 요거를 자르라고, 요거를. 예? 뭐야. 자, 요거 자르라고. 너무 확 자르면 또 한동안 꽃 안 피니까 자르시라고, 자르게. 자, 나 이거 장돌뱅이가 분자를 많이 알려줬잖아요. 예? 요것도 이렇게. 자, 너무 팍 자르지 마시고, 요건. 요거는 이거 화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야 요 꽃대가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잘 자라요. 자, 봐요. 이렇게. 자, 이놈을. 여기 와요. 자, 요거다. 자, 좀 이만큼 와요. 이만큼 와. 자, 이만큼 와요. 됐죠? 네? 이놈을 이렇게 풀어. 자, 이렇게 발딱 털면 이렇게. 자, 발딱 털어. 자, 요것도 잘라야 이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나온 데 있잖아요. 갈라진 거 하나 옆으로 좀. 뿌리가 뻗어가고 있잖아. 요놈이 뻗어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거 분자란 새끼가 또 나온다고 이게. 근데 이렇게 좁은 데에서는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새끼가 안 나오게 이렇게 안 나오게 얘만 딸랑 키워야지. 그래야 꽃이 자주 피지. 잘 핀다고.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 자, 풀어 일단 풀어. 자 이렇게 자 잘 풀어. 자 이렇게 잡아. 자 여기다가 뉘어 이렇게 하고요. 너 이제 살짝 넣어. 자, 이 화분이 짜글 같지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잡고. 저 이거 툭툭 털어. 밑에서 이렇게 챌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자, 깊이. 아까 있죠. 여기다가 요 난석하고, 요 배양토하고 섞은 거, 이걸, 여기까지만 채우라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자, 손으로. 자, 여기다가. 화분을 갖고 와야지. 자, 가자. 자, 잠시. 자리 봐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와보자. 자, 가까이. 됐죠? 자, 쳐. 이렇게 제끼 놓고 여기다 부어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한쪽에다 이렇게 눕혀 놓고 이게 여기다 부어요 이렇게. 한쪽에다 부어 놓고 이렇게. 한쪽을 다 채워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이거 꾹꾹 눌러야 난들은 보면요 옆에 분역이 쭉쭉 뚫려 있다고 요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줘야 요리 난석이 그 근육을 막아갖고 요거 배양토가 바깥으로 안 나와. 근데 배양토 이 코크피트 피트버스 펄라이트 섞인 이 배양토는 물만 한번 쭉 주고 나면은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흩어지질 않아. 딱 스폰지같이 뭉친다고. 이렇게 해갖고 자 요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눌러 이렇게 하고 반대로 돌려줄게. 자 돌려 땡겨 돌아. 지금 앞으로 치다 보이죠? 밀어 이제 이렇게 밀으라고 이렇게 뒤로 밀고 다시 배양토를 채워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채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 누르세요. 살살. 화분을 탁 때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잘 보이죠? 내가 이렇게 가리나? 자, 이렇게. 자, 내가 항상 얘기 안 하려고요. 아, 이거, 촬영, 이런 거 찍어서 편집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하는 거야, 안 그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쁘지? 근데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대장제 이거, 뭐, 저, 꽃가게 가갖고, 이거 있잖아. 이거, 종합야장제 돌라고, 이거. 예? 종합야장제. 그래야지, 이건, 여기다가, 한, 이렇게 해갖고, 자, 한, 여기다가, 열 개만 뿌려줘, 이렇게. 예? 하나씩. 가면다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예? 이렇게. 이쁘죠? 군자란이 좁은 데서 못 살 것 같아죠. 아, 잘 살아. 그 대신, 요렇게 좁은 데 키면 여기도 저거 새끼가 안 나와. 그 대신. 넓은 데 키면 새끼가 자주 나오는데, 꽃이 잘 안 펴. 장단점이 있어. 요렇게 하면 꽃이 잘 펴요. 나중에 분갈이 어떻게 하냐고? 아, 그건 몇 년 후에 또 알려줄게. 요렇게 심어도, 3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돼. 3년 안 해도 내가 또 알려줄게. 어떻게 다 알려줘. 이거 얼마나 예뻐. 이 화분이 이렇게 봐. 자, 아무튼 축하합니다. 이거, 예? 이렇게, 이쁘죠? 이쁘지? 자, 이거 봐. 아, 이것만 또 섭혀? 아, 그렇지. 이런 화분이 어딨냐. 진짜, 여기 또. 자,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합시다. 이것도 간단해. 봐봐. 자, 이제 모양은, 여기다 심는 방법은 약간 달라요. 자, 여기서, 이거 일단은, 간단해. 내가, 이거 항상 이게, 뿌리 자를 때는, 이거, 소독을 하러 올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 그리고 보세요. 자, 보세요. 얘는 이제, 얘보다는 이게 밑에가 좁잖아, 이게. 요걸, 사람들이 요 가위끌, 저 뿌리를 자를 것 같으죠? 아니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 뿌리가 삼각이 되면 제일 가운데부터가 상해요. 예? 요, 보세요. 자, 요, 조심하지만, 자, 여러분, 집집마다 좀 전에 있잖아요. 그, 소독약 이런 거 하나씩 요 꽃 사올 때 사오시라고 이런 거 뭐 한 뭐 이거 이 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파는 데가 있잖아. 이거 하나씩 사다 놓고 써요. 이렇게 하고 이거 자 보이세요? 자 뚜껑 열고 자 이렇게 소독을 해 한번 자 소독 한번 해 자 가위는 이제 소독했으니까 라이터로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내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 자 가운데가 제일 오래된 거니까, 이렇게. 좀 속가내라는 거, 이렇게. 가운데를 속가내,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자. 가위 거 속가내지 말고, 가운데 거, 이렇게. 자. 좀 속가내,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바꿔. 이렇게 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자. 자. 아, 이거, 이제 군자란 뿌리가 또 이게, 자르면 한약 냄새가 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속간에 자 가운데 좀 속간에 그야 그 성장을 빨리 안 하니까 이거 받고 이렇게 물른 거 있으면 완전 물른 것도 다 만져봐가지고 잘라내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털어 이렇게 털어 그리고 여기다 소독약 자 다시 한번 싹 뿌려 이렇게 자 괜찮다 한번 이런 거 꽃가게 가면 다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딱 됐죠 이렇게 예? 여기다 놔 자 여기다 이렇게 누면 돼 간단해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자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고 눌러 갖고 여기다 이제 자 배양토 있죠 여기다 쳐 그냥 자 꼭 쳐 이렇게
여기다가. 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아, 가위 끝으로. 아, 잘. 나무 사이에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하자. 들어가자. 좀 더 들어가자.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저 마사 있죠, 마사. 마사 받으냐? 마사나, 저, 난석으로 위에다 이렇게 채워주면 돼. 자. 이거요. 자. 이렇게. 원래, 요, 요렇게요. 이렇게. 이쁘죠? 아, 얼마나 이뻐요, 자. 꽃도 나오고. 여기, 지금, 분자라인 지금 화해단지 가시면, 지금 이 시대 한참 나와요, 예? 요새 지금 꽃대 막 나오니까, 지금 딱 좋아, 분자라인. 그게 잘 죽지도 않고. 난하고 틀린다, 이 분자라는. 난은, 그니까, 난에 대해서, 난도 물 주는 게 여러 가지인데, 집집마다 그것도 틀려요. 어떤 집은 진짜 건조하고, 어떤 집은 막 습기나고, 어떤 집은 햇빛 안 들어오고, 어떤 집은 방그늘 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난이 다 틀려. 이제 그건, 그, 동양난 그런 건, 이제, 다음에 알려주고요. 분자라만, 먼저. 분자라는, 얘는, 물을, 아, 이것도, 이거. 연양제 있죠, 연양제? 이거? 여기가, 자, 이것도 한, 한 15개만 했다가 이렇게 뿌려놔, 이렇게. 뿌려놓고, 물, 물! 물! 이렇게 하고, 물은, 얘, 분자라는 햇빛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식물들이 햇빛 없으면 쉽지 않아. 어쨌든, 이제, 요만큼 이제, 물 주는 것부터, 이제, 더 알려줘야지, 이제. 자, 막 넣고, 얼굴을 봐야 이해되지. 좀 들어, 이제, 이게 들어, 자. 물은, 요, 겉흙이 말르면 주라고, 겉흙이. 겉흙이 말리면요. 햇빛 없이 말리고, 겉흙이, 요 화분이 작으니까, 집집마다 틀리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 주라, 일주일에 두 번 주라, 세 번 주라, 뭐, 그거 안 돼. 집, 건조한 집들은, 여기다가 물이 여기서 쭉 쳐지게 하지 말고, 120% 있어요. 120%가 뭐냐? 물이 100% 차고, 20%가 빠져나오게 살짝, 조금씩, 천천히 푹 주라고요. 나는 푹 못 줘. 그러면, 이런 종이컵으로, 그냥,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줄 거, 종이컵으로, 한 컵씩 뭐 여기다가 아침에 매일 줘도 돼. 이렇게. 밝은 데도 나옵니다. 어두운 데도 놓으면 밑에 이파리 다 쳐져버릴게요. 그리고 여가 이제,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 예? 네? 밝은 데. 이렇게 해도요, 얼마든지 작은 데가 분자랑 키울 수 있어요. 알았죠? 잘 알아들었어요. 맞게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앉아. 자, 이렇게. 자, 돼요. 괜히, 동양난 화분, 이거, 화분 버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예. 다 가든 또, 내일 일할 거 자제 준비해야 돼, 이제. 자, 앉아. 앉아. 이제, 인사하고 가야지.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려줘버려.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장돌병이 한번 보라고요. 자, 구독하시고, 딸랑딸랑, 갑니다. 예. 자, 어서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쫙 필라고 오자. 자, 이제 뿌리가 자리 잡았어, 이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죠? 아, 여기.